지금 이번 여름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팀들이 많아요. 네. 이적 시장 때문에.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첼시. 첼시. 판매를 이거는, 진짜 잘하기 그쵸. 때문에. 이거는 뭐 영입을 뭐 빅사이닝을 띄웠다기보다는 진짜 정리를 기깔나게 하고 있다. 네. 뭐 당근마켓 유경험자 막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스날이 이제 라이스에게 굉장히 큰 금액을 비드한다는 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목을 끌만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어쩐지 잠잠한 리버풀. 리버풀 이제 한 1, 2주 남았어요. 이제 네. 시장.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그럼 끝난 건가요? U21 유로 맞춰지면 아마 중미 한 명 더 띄우고 네. 센터백도 찾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센터백까지 한 7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엔 없나요? 그 이후엔 없겠죠. 아, 네. 근데 원래 리버풀 성향이 일찍 영입하고 마무리 짓는 스타일 네. 성향이니까. 뭐 맥칼리스터도 바로 아, 오피셜 띄운 것처럼. 저는 중미 2명, 센터백 1명 이렇게만 영입해도 막 엄청 불만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되게 저는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 과정을 쭉 봤을 때는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누구 데려올까? 라는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클럽. 어디죠? 뉴캐슬입니다. 아, 뉴캐슬. 일단 네. 토날리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 일단 너무 대단하죠. 토날리를 바로 이제 뉴캐슬 데려온다는 게 밀란 팬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뉴캐슬 입장에선 중원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너무나도 좋은 선수를 이번에 데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토날리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이적 절차가 이제 유로 대회가 좀 끝나야 네.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21세 대표팀에 토날리가 합류를 해 있고 진행 중이죠. 네, 지금 뉴캐슬 지역지는 뭐 메디컬이나 최종 사인 제외한 거 이제 제외하고 아직은 제자리다. 왜냐면 대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가 스위스 상대로 이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 2위가 돼가지고 이게 맥시멈으로 가잖아. 만약 이탈리아가 대회 결승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 7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합류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거 아마 유로 U21 대회를 U21 유로 대회를 한 선수들은 휴가를 좀 더 길게 주겠죠. 그러겠죠. 어. 네. 그래서 뉴캐슬이 7월 15일 날 잉글랜드 게이츠에 대해서 첫 프리시즌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어리그 개막 시점이랑 비교해보면 딱 4주 전이거든요. 4주 전. 한 달 전. 네. 그러니까 빌라랑 이제 개막전을 또 하니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프리시즌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토날리가 합류를 한다면 저 시점에는 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탈리아가 또 결승까지 가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밀어줄 그럼요.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토날리 절차는 많은 게 남진 않았다. 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밀란 팬분들은 정말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고 밀란은 진짜 어디로 가는가? 약간 이 생각이 좀 들죠. 뭐 질라타는 토날리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는 했더라고요. 뭐 이미 밀란에서 많이 성장했고 책임감도 있고 근데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영국에서 잘할 거다. 왜냐면 질라탄도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영국 유경험자고 맨유에서 나는 짧게 잘했죠. 예. 그래서 질라탄은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런 언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마랑이스가 어쨌든 뉴캐슬은 백라인 바로 앞쪽에서 네. 많은 역할을 했었잖아요. 보통 3선에서 뛰었죠. 네. 근데 토날리가 합류를 했을 때 기마랑이스의 위치가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마랑이스가 8번으로 올라가고 토날리가 약간 뭐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네.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해야 돼요. 둘 중 누가 올라가도 꽤나 재미 볼 수 있는 구상이다. 전 그 기마랑이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가 3선에서 뛰긴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고 물론 저는 월드컵 때는 조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월드컵은 디오고 코스타의 사례도 그렇듯이 포르투갈에 약간 그냥 그 무대가 주는 일종의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건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 기마랑이스 이제 뉴캐슬 경기 보면은 너무 의존이 심했거든요. 모든 패스 작업을 다 기마랑이스한테 그러니까 후방에서 기마랑이스에 맡겨. 대한 의존도가 심했다는 얘기예요. 후방에서도 맡기고 중앙에서도 맡기고 사실 기마랑이스가 거의 모든 걸 다 해줬어야 됐는데 근데 기마랑이스는 제 생각에 이 선수가 후방이 아닌 전방으로 올라갔어도 볼은반을 잘하고 공격진에게 패스도 잘하고 배급도 잘하고 또 압박도 잘하기 때문에 기마랑이스 올렸을수록 저는 더 장점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토날리가 합류했을 때 더 기대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토날리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토날리도 밀란에서 보여준 플레이 스타일이 이 선수도 사실 후방 커버 되게 잘하는데 압박도 잘해요. 활동량이 되게 많고 이 선수도 볼은반 패스 킥 다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번갈아가면서 올라가면서 왼쪽에 이제 토날리가 섰을 때 왼쪽 위주로 토날리가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왼쪽 풀백에 누군가 오버래핑했을 때는 후방을 책임지고 그럴 때도 기마랑이스가 오른쪽에서 올라가면서 스리피어랑 같이 또 오른쪽에서 연계해주고 아 이러면 그림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밀란이 사실 좌측 라인 전개가 꽤 괜찮아요. 태우 있죠. 네. 레앙 있죠. 레앙 있고. 그리고 여기에 토날리가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마랑이스가 올라가도 재밌을 것 같고 터널리를 올려 쓰고 기마랑이스를 지금 위치에 써도 뉴캐슬은 꽤나 쏠쏠하다. 그 둘 다 이해도가 좋아서 둘이 뭐 갑자기 뭐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뭐 서로 뒷땅 까다가 걸리는 거 아니면 그래. 네. 뭐 그런 것만 아니면 뭐 리보이어처럼 그래. 들이받지만 아니면 이런 거 안 하면 근데 거기 뉴캐슬이란 말이야.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 뭔가 오게티를 물려받지 네.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 선수 두 선수는 진짜 전술적으로 시너지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리고 바렐라는 잠깐
딜 얘기 나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본인이 좀 뉴캐슬 제안을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고 인터밀란도 바렐라 의사 확인하고 아 우리 이제 빚 안 받는다. 아. 그러면 올리지 마라. 라고 이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렐라가 이제 알레티랑 리버풀 링크가 있는데 뭐 지나진 않아서 무조건 인테리가 지켜야죠. 네, 구체적으로 다루기까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뉴캐슬이 영입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풀백입니다. 네. 트리피어가 일단 나이가 있어요. 음흠. 그리고 망키오는 플랜에 없는 것 같아요. 에디아우 플랜에. 망키오가 물론 나와서 뭐 좀 투지 있게 해주긴 하지만 사실 툴이 너무 아쉽죠. 맞아요. 공격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망키오는 부상도 은근히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네. 뭔가 장기 구상에 있어서 이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기는 전 힘들다고 보고요. 크라프트는 십자인대에서 이제 회복 중입니다. 맞아요. 에디아우가 쓰일 때 이번 시즌 말고 지난 시즌 후반기 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 시즌 앞두고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의 폼에 살 장담이 안 되잖아요. 일단 크로프트도 스타일이 수비만 맡겼을 때는 괜찮았던 경기들이 일부 있는데 문제는 공격까지 맡기기에는 이 선수도 툴이 부족해요. 우리 아다오 할 때도 크로프트는 십자인대 부상이었단 말이야. 그래. 한 경기도 못 써봤어 거의. 그때 그 시즌 실제 이제 로스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SCB 같은 어린 자원들이 있긴 한데 아, 이 선수 근데 저 뉴캐슬 그 중계 준비하면서 그 봤거든요. 그 연령별 팀을 뛰는 영상이 있길래 봤어요. 프리킥 잘 쳐더라. 아 데드볼, 데드볼에도 강점이 있구나. 예전에 이제 웨스트햄에 있었을 때도 저는 약간 기대를 했던 선수인데 볼음반이랑 패스 능력이랑 킥 능력이 SCB가 되게 좋아서 장기적으로 트리피어의 플레이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넘겨받을 선수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멘토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SCB는 제 생각에 아마 두고두고 쓸만한 앞으로 자원이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링크 나는 게 리브라 멘토입니다. 리브라 멘토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근데 2022년 4월에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이때 브레이튼전에서 은혜프랑 네. 충돌하면서 십자인대가 이제 나갔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선수가 조금 복귀가 느렸던 게 이 뒤쪽 햄스트링에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보통 그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한동안은 잔부상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육이 이제 다 완성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지난 시즌 리그 총 두 경기 뛰었으니까 사실 아예 소화를 못했다고 봐야 되고 마이미에 이제 두 경기 뛰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리브라멘트 선수가 B팀에서 좀 경기를 많이 뛰었죠. 그 한동안 4, 5월쯤 됐습니다. 그렇죠. 드리블도 좋고 전지성도 굉장히 강한 공격적인 풀백인데 이게 리브라멘토도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얘도 돌아왔을 때 폼이 장담은 안 된다. 저는 약간 그거도 있어요. 리브라멘토가 저 드리블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잘 보면 약간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스킬풀한 유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그 패턴대로 타이밍 뺏어가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이번 시즌 말고 지난 시즌에 경기를 뛰었잖아요. 근데 전반기 때 되게 잘했다가 후반기 때 그 드리블 패턴이 읽히고서 약간 리브라멘토가 고전했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다가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를 반복하다가 그 십자인대 부상이 나온 건데 후반기 때는 전반기보다는 좀 못했던 경기들이 사실 좀 더 있긴 했어요. 조금 이제 기대보다는 아쉬웠던. 그러니까 리브라멘토 관련해서는 어쨌든 소태이 강등이 됐기 때문에 이 종류는 챙기려고 할 건데 이 이정류의 금액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첼시와 맺은 이제 조항 때문에 얘도 에드온이 좀 달려있는 케이스라 일정 수수료를 첼시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3천만 파운드를 소틴이 받는다라고 하면 이 중에 60%를 가져갑니다. 그럼 1,800만이거든요. 그럼 500억을 비드를 했을 때 300억을 소튼이 가져가는 거고. 야, 첼시는 그럼 판매 수익 또 얻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연쇄 판매 수익을. 근데 만약에 이제 5천만 파운드로 금액이 올라가면은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3천만일 때는 60%인데 5천만 파운드 이상이 되면 56% 정도로 줄어들어서 이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튼은 5천만 파운드 정도를 원하는데 뉴캐슬은 2,300만. 그러니까 반값도 안 되는 거죠. 뭐 왜냐면 이제 뉴캐슬은 사실 리브라멘토 데려오는 게 주전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일단 부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어쨌든 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트리피어의 백업 정도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튼이 원하는 금액이 어디서는 3천만 파운드 정도라는 얘기가 있고 어디는 5천만 파운드라는 얘기가 있는데 둘 다 어쨌든 이 뉴캐슬이 비대하는 금액보다 높다. 양측의 의견차가 좀 있는 얘기고 뉴캐슬은 현금 플러스 라이언 프레이저를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도 합니다. 라이언 프레이저는 이제 나가야죠. 라이언 프레이저는 뭐 그냥 없는 선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에. 본머스의 그 라이언 프레이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에디아우와 함께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뭐 제임스 메디슨. 이거는 뭐 저가 토트넘 쪽에 링크 지나기 때문에. 놓친 것 같아요. 뉴캐슬.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안데르센. 아. 그러니까 에디하우가 원하는 그런 빌드업 축구에 약간 좀 부합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웬만한 미드필더보다도 안데르센이 볼을 잘 차죠. 발매시 좋으니까. 근데 발이 느려서 수비적으로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파비안 시어 같은 자원들도 봤을 때 그냥 롱킥 원툴이다. 근데 어쨌든 에디하우 아래서 꽤나 괜찮아졌고
과거보다는 저는 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안데르센이 갑자기 빨라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아예 어떻게 느린 선수가 빨라지면 그 아, 너무 좋겠지만 네. 이게 연습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빌드업적인 네. 측면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풀백 포지션에서는 리브라멘토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카이로크 피터스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수도 소튼 자원인데 카오피는 결국 좌우측을 모두 볼 수 있다라는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리브라멘토 때도 얘기했듯이 뉴캐슬이 돈을 많이 쓰진 않을 거다. 아마 이제 왼쪽 풀백에 메타겟과 경쟁할 수 있는 자원으로도 카이워커 피터슨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리브라멘토가 오거나 오른쪽에 아니면 LCB가 오른쪽에서 성장을 하거나 그러면 워커 피터스가 와서 좌우 모두 가능한 선수가 되면서도 왼쪽에 메타겟이 이번 시즌에 뒤꿈치 부상이 좀 지속돼서 주전으로 좀 많이 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덴버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아 맞아. 갈수록 덴버 왼쪽 풀백 카드는 사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덴버는 다음 시즌은 그냥 풀백으로 너무 믿고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풀백 센터백 좀 적절하게 오가지 않을까요? 네, 이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가긴 발이 느리니까. 에. 그래서 저는 풀백 쪽의 보강에 대한 얘기가 리브라멘토, 뭐 워커 피터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웬만하면 좌우다 쓰려고 좀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안데르센 발이 느리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또 기대되는 게 있네요. 왜냐면 보트만도 셰어도 사실 발이 느려요. 그치. 근데 리케즈는 그런 발이 느린 센터백에 잘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데르센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만 취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마 느끼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좀 봅니다. 그리고 뭐 링크가 진하지 않지만 키에사도 지금 뭐 맨유, 뭐 파리 생제르맹, 뭐 추가적으로 뉴캐슬도 노리고 있다고 하고 그 유스프 포파나 프랑스 대표 최근에 이제 발탁도 되고 있고 월드컵 때도 어쨌든 그쵸? 이 선수가 네. 왔으니까 뉴캐슬 아스날 동시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9년생이고요. 185cm 사이즈 괜찮고 중앙 미드필더 수비 그리고 측면도 돼요. 측면까지. 모나코 핵심이었습니다. 네. 리그왕 36경기 중에 36경기 나오는데 평균 출전 시간이 86분. 이건 뭐 닥주전이라는 얘기고 계약 기간이 24년 여름까지예요. 1년 남았어요. 2년. 네.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 이제 판매 얘기가 나오는 거고 수비 커버 뭐 볼음만 좋고 패스 좋고 활동량도 많고 예전에 추아맨이 있었을 때 둘이 이제 파트너십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만약에 포파나를 영입을 해 가지고 3선에 이제 기용을 한다면 수비 커버가 꽤나 좋은 자원인데다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포파나 토날리 분노기만하겠어 이런 조합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다른 자원들 2선 혹은 풀백까지 올려서 쓰는 게 더 용이해질 거예요. 저는 이제 유스프 포파나 같은 유형이 어떻게 보면 또 팀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좀 되지 않을까. 이거 영입된다는 건 최고입니다. 그럼. 네, 그래서 지금 뉴캐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토날리는 거의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리브라멘토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워커 피터스나 안데르센 얘기도 잠깐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전 포지션에 걸쳐서 네.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여름 뉴캐슬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명 정도는 와 손이 나올 만한 자원들 영입할 거다. 팬들은 이제 댄 애쉬워스 디렉터 동상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얘기도 있죠. 애쉬워스가 예전 팀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일 되게 잘하는 프런트 중에 한 명이에요. 뉴캐슬이 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아 약간 구단이 기틀을 아래에서부터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네. 이적 시장의 행보도 저는 되게 뉴캐슬이 안정감이 있다고 느껴지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만큼 정말 기대되는 다음 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